하나 요새 시대에 다르게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거는 예방교육 중에서 남자 아들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폭행하면 여자만 당한다 이렇게 돼요. 물론 절대 다수 검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 당하는 것은 물론 여자가 압도적입니다. 97% 2.6% 2.8%가 남자애가 당하는데 문제는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남자 아이들도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아이들도 성폭행이란 개념을 여자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아들들도 순진할 때 당했을 때는 상처 커요. 그래서 남자 아들들한테도 얘기하세요. 그 형들이나 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는 뉴스에 나왔던 거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5, 6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2, 3학년 애들을 한바탕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해봐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면 나오는 걸 해보면 남자 여자 뭐가 없어요.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이거 성은 남자고 여자를 떠나서 내가 싫은데 강제로 하라는 게 성폭행이야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튼 뭐꼭 엄마한테 얘기해서 얘기 꼭 하도록 하라고 해서 남자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자애들은 또 우리가 모두 준비가 돼 있어요. 또 근데 남자애들은 남자애는 당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혹시 당하면은 창피해요. 그리고 거기다가 남자가 또 당했다는 걸 창피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창피함을 가져서 더더욱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상처인데 상처는 다 이렇게 약을 발라서 낫게 해줘야 되는데 이 드러내질 못하니까 곪잖아요. 곪어서 얘 성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당할 수 있다.